내일 시장을 또 대비를 해봐야 되겠죠. 내일은 저희가 어떤 종목으로 또 출발을 해볼지 시초가에 공략할 만한 종목들을 전문가들께 한번 조언을 받아보겠습니다. 반종민 소장님부터 내일 시초가에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신지 알려주시죠. 네, 내일 시초가 공략주는 뉴입니다. 예, 이 뉴는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을 주요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은 그 올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이 그 강풀 작가의 인기 웹툰이 원작인 영화 무빙이 내년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될 예정인데 이게 사실 어떤 관계가 있냐라고 보자면 그 뉴의 자회사 스튜디오 NU가 있습니다. 이 NU에서 스튜디오 NU에서 무빙을 제작을 합니다. 즉 이러한 그 무빙을 통해서 제작을 했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상영이 된다 한다면 어떻게 보면 수혜를 같이 받을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무빙은 뭐 류승룡, 뭐 한효주, 그 조인성이 출연하는 디즈니 플러스의 오리지널 드라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OTT 관련된 이슈도 같이 부각받을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뉴가 다른 콘텐츠주와는 좀 다르게 크게 많이 못 올라가는 모습인데 오히려 후발주자로서 이제는 좀 매수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보고 있기 때문에 뉴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2년 실적은 그 3월인가 그때 정도에 이제 발표가 될 건데 22년 그 실적 영업이익의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재무적인 기대감도 충분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기술적 분석적인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7,800원 구간의 지지 구간 아래 그 7,800원 부근에 그 지지 구간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추세에서 10월 13일부터 추세가 유지되고 있고 현재 구간에서 조정을 받았지만은 그 위에서 버티면서 올라가고 우상향 추세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내일 시초가로 공략을 해도 콘텐츠주의 그 수급 현황을 봤을 때는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초가로 좀 진입을 하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좀 짧습니다. 일단 먼저 구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9,000원까지 목표가를 두시고 손절가는 7,400원 이하를 이탈했을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좀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7,400원 이하 때는 좀 손절을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 역시 콘텐츠 관련 종목을 내일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번에는 송가람 대표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키이스트 이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키이스트 같은 경우에 SM 자회사로서 방송, 드라마, 제작, 연예 이런 매니지먼트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 같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작년부터 해서 이제 22년부터 오프라인 콘서트가 재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역 체계 완화가 된다면 이런 콘서트 관련된 회사들도 이런 리오프닝 관련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겠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기술적 위치를 본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많이 하락한 위치지만 최근 상승하면서 지지가 나오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는 추가 상승도 가능한 위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기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런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신사업으로서 메타버스 그리고 NFT 이런 시장에 적극 진출할 예정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함께 가져가신다면 충분히 주가에 반영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기술적 위치로서 단기적으로 위치를 함께 살펴본다면 시초가 매수가 현재 위치가 유효한 위치고요. 손절가는 짧게 8,500원, 목표가는 1,6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송가람 대표님도 콘텐츠 관련 종목 중에 키이스트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내일 콘텐츠 관련 종목들 저희도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반종민 소장님께 한 종목 더 부탁드립니다. 내일 어떤 종목을 공략해볼까요? 네, 오늘 좀 크게 하락한 국제약품입니다. 네. 예, 국제약품 뭐 전문 의약품과 일반 의약품 제조 판매 업체인데 사실 뭐 해열 진통제, 소염제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그 국내 독감이 좀 유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와 같이 이제 유행을 하면서 트렌데믹이 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감기약 품귀 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고 또한 중국에서 밀수하기 위해서 감기약을 사재기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감기약 관련된 품귀 현상 관련된 종목들은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금일장 좀 크게 하락을 하기는 했지만은 현 구간에서도 계속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지금 봤을 때는 그렇게 뭐 너무 나쁘지는 않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초가로 진입을 하시고 목표가는 단기적인 슈팅이 나오면은 6,100원까지 순식간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목표가는 6,100원에서 수익 실현하시고요. 손절가는 5,100원 이하로 이탈했을 경우에는 이 지금 지지 구간이 있는데 이 5,100원 이하로 이탈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하락할 수 있으니 5,100원 이하를 꼭 고려하셔서 그때 만약에 아래로 내려오면 손절을 감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제약품도 내일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왔는데 오히려 좀 반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내일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약품 확인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부탁드릴게요. 송가람 대표님, 내일 시초가에 공략할 만한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저는 오리콤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오리콤 같은 경우는 두산그룹 계열사 내의 광고 업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광고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주들이 많이 지금 이슈를 받고 있는데 이런 콘텐츠주들이 이슈를 받으면서 함께 광고사들도 매출이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것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고 산업 같은 경우에는 광고주, 대행사, 미디어랩, 그리고 매체 사업으로 구성이 되면서 이렇게 미디어나 매체들이 수익성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광고주들도 수익성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3년도에 글로벌 광고 시장도 전년 대비 5% 이상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그리고 현재 넷플릭스에 추가로 광고를 도입하겠다라는 것도 예상이 되고 있고 이런 OTT에 광고가 추가로 도입이 된다면 이런 광고 대행사들도 충분히 앞으로 추가 수익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을 함께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기술적 위치를 보시게 되면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횡보하고 최근에 급등 나오는 모습이지만 이런 미디어주들의 상승과 함께 주가에 추가로 더 반영될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시초가에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17,8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3,8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리콤까지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볼 만한 주목. 확실히 최근에 콘텐츠주들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것들을 전문가들의 의견도 확인해볼 수가 있었고요. 약품, 이제 제약 바이오 쪽도 역시 중국 쪽에 사재기와 관련된 이슈가 당분간은 좀 지속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을 봤을 때 제약 바이오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김동훈 캐스터도 함께 시황 마감 체크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